무속인 또 사람이다 올마이티 TV. 요즘은 엄마들이 큰 아파트 사면 리모델링 다 하잖아. 새로 개조하고. 괜찮은 집이 있으면 안 좋은 집도 있다는 거지. 아무 때나 들라놓고 뭐 그러면 주소 온 것도 많을 것이고. 그런 거는 함부로 하면 안 돼. 잘해야 되겠지. 왜 그러냐면 이거는 풍수라는 것은 건물 같은 거 이런 거 땅 같은 거 이런 거 볼 때 산질이 물질이 이런 거 볼 때는 풍수라 하지만 물이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자리는 수맥이라 그러잖아 우리가. 수맥이 흐르든지 하면은 우리 몸이 아프겠지. 물이 흐르니까. 그러면 안 좋은 집도 있고 집을 건물을 져갖고 자 이 터가 예를 들어서 음이 강해. 음이 강하면 어떻게 해서 사람 몸에는 해가 되겠지. 해가 또 바짝 돌아갖고 양이 돌아야지 우리가 사람이 기운을 얻고 살 수가 있잖아. 근데 음이 강한 집은 안 된다는 거지. 왜 물터도 있을 것이고 항상 터를 볼 때는 자 황토가 좋다든지 물이 수맥이 잘 흐른다든지 이런 걸 봐야만 그 터는 제수터라고 그래야 되겠지. 좋게.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이렇게 건물 같은 것도 이렇게 집을 보고 이럴 때는 쉽게 말하자면 이거는 옛날에 밭이었네. 아 이거는 옛날에 이거는 논이었다. 그럼 물터겠지. 아무래도 밑에 수맥이 많이 흐른다는 거지. 이 아파트라도. 그럼 혹시 그 수맥이 흐르는 자리나 이런 거는? 알지. 당연히 알지. 그거 모르면은 안 되지. 산이 어떻게 생겼다, 산소가 어떻게 생겼다, 이것까지 다 봐야지. 그러면 자, 이 건물 자체를 볼 때는 자, 문이 뒤로 빠졌다. 자, 이 건물은 자, 직사각형으로 앉았다, 정사각형이다. 응? 삼각형으로 빠졌다. 다 나오지. 그거 안 나오면 안 되지. 그리고 이 집에 또 산소를 예를 들어서 건드려도 되는 건지, 안 건드려도 되는 건지. 이 산소 건드는 건 참 중요하거든. 산바람이 날 수 있는 거고. 자기들 좋다고 요즘은 낙골당에다 갖다가 응? 넣어놓고 말이야. 그건 아니거든. 차라리 그럴 바에는 화장을 해갖고 후후 날려 보내야 되겠지. 낙골당 갖다 넣지 말고 요즘은 거기다 조상 대대로 다 한다 그러고 다 갖다 넣어놓잖아. 조상님들이 밥을 달래 죽을 달래. 그러면 산바람이 일어나면 자식들이 안 돼. 자기들도 하는 일도 지대로 안 풀려. 남의 눈에 밉게 보이면 안 되잖아. 참 모르는 게 많거든.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말하는 거는 어떤 데 내가 말해놓고도 이게 뭔 말을 했지? 뭔 말이지? 우리가 의심할 때도 있다는 거지. 그러면 우리 집이 여기 앉은 자리는 지금 이게 옛날에 밭이었어. 그러니까 약간 산이었지 여기가. 그러니까 깎아 내려갖고 지금은 진 건물이라는 거지. 그리고 이 탑동 이 자체가 논도 저 밑에 있지만 논도 많았고 옛날에는 딸기밭이 많았어. 한 10년 살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알아. 이제 여기가 그래서 여기 터에서 와갖고 내가 자, 못 불렸다 소리 못하고 손님 안 봤다 소리 못하고 뭐 아직까지는 손님은 그래도 꾸준하게 오니까 본 사람들이 계속 소개를 하고 오는 거지 딴 건 없어. 크게 뭐